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 여러분 옆에 예,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은 사람인지 예, 그 사람이 뉴페인지 아니면 아는 사람인지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고요. 자, 집중해서 자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저는요,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누가 여러분 곁에 끝까지 남을 또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예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예요. 자, 누가 여러분에게 끝까지 남은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지 아니면 누페일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기 보시면 앨리스가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의 인기를 상징합니다. 예, 사람들이 예, 여러분을 봤을 때는요, 그냥 괜찮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여러분들을 뭐 좋아한다고 할까요? 그 꼭 이성적인 감정을 넘어서 예, 뭐 이렇게 인기가 있다. 그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쪽 이렇게. 이렇게 세 장의 타로가요, 새로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요. 해골이에요. 자, 그리고, 예, 곰인데요. 눈동자도 시뻘겋고, 주변의 배경도 시뻘겋습니다. 그리고 이 타로가, 보시면 마법사의 타로라고 하거든요. 마법사는요, 자신의 욕망과, 예, 그리고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예, 잘난 척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해석인데 여기 이렇게 태양이 떴습니다. 하늘엔 시뻘건 태양이 떴어요. 여러분들이 뉴페가 들어온다면요, 끝까지 가기보다는 예,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얼굴을 찡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골이에요. 그다지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불꽃 튀는 그런 사랑을 하시겠지만 이 목표가 너무 강렬해요. 그 상대방은 예, 뉴페는 마법사입니다. 아까 제가 잘난 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참 딱 그 해석이 맞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 목표를 예, 채운 뒤에는 여러분들에게 예, 그다지 예, 관심이 없어질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아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 카레타로는요. 역시 예, 소유욕 뭐 그런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유리창에는요, 황금의 동전이 있고요, 해바라기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타로에서 꽃이라는 거는 예, 긍정적인 상황을 암시하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어떤 계획을 세운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이 알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지, 예,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틀 안에 여러분을 맞추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상대방 이성이 어떤 틀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좀 지나면 요만큼 또 관계 발전시키고 또 요렇게 한 계단씩 하나씩 올라가는 예, 그런 순서가 있는 그런 분이신데 지팡이입니다.
항상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엔 새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오래 가고요. 예, 그리고 끝까지 가고요. 연애가 발전되고 연애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뭐 쉽게 말해서 뭐 정말로 연인 사이가 되는 자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이 알던 사람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요 조금 확대 해석하자면요. 여러분은요 그 사람을 만날 때 남자를 만날 때 이성을 만날 때 좀 천천히 시작하셔야 돼요. 일단 첫눈에 반한다던가 아니면 뭐 갑자기 그 사람이 고백해서 연인 사이가 급작스럽게 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분을 만나시더라도요 일단은 한 발짝 친구에서 뭐 그냥 좀 자주 만나는 사이 좀 자주 통화하던 사이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친해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말 이렇게 연인 사이가 되시는 그렇게 사람을 만나셔야지 오래 가실 수가 있고요. 정말 끝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불꽃처럼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예, 무언가 강렬하게 예, 들이댄다고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 밀어붙이는 자 그런 사람들은요 오래 갈 그런 분들이 아니시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앨리스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 이성의 시선은요 여러분을 굉장히 인기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예. 가만히 있어도 좀 사람이 붙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뉴페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알던 사람들 사이에서 예, 오래갈 그런 인연을 예, 만나실 거다. 저는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끈기를 가져라. 그렇습니다. 끈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은요 천천히 예. 사람과 예, 친해지는 그런 분이시네요. 자, 요 가볼까요? 아,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의 타로인데요. 맞습니다. 끈기를 가지셔야 돼요. 예. 너무 막 빨리 사람 만나고 빨리 좋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오히려 예, 부정적이고요. 천천히 그렇게 만나시는 여러분. 그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은 응원합니다.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예요. 여러분과 끝까지 가는 인연 그리고 자 마지막까지 잘 이어지는 그런 인연이 뉴페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 뉴페 그리고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끝까지 가고 마지막까지 남을 자, 그런 인연. 자, 어느 쪽에서 들어올까요? 여기 보시면요. 이 쌍둥이의 타로는요. 서로 마주 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예. 다툼과 트러블, 문제를 암시하고요. 여기 보시면 칼도 있어요. 칼. 이 칼이 뉴페입니다. 그러니까 뉴페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끝까지 간다거나 오래 가는 인연은 만나기 힘드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탄 기사가 황금의 동전을 예, 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행운을 상징하고요.
뉴페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거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잦은 다툼. 이거는요. 아, 그냥 좀 원인이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냥 자잘자잘한 예, 그런 문제거리.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잘 안 풀려요. 예. 이 사람들은요. 원하는 게 많습니다. 칼. 예. 그리고 칼.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뉴패들은요. 오해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의심이 많고요. 원하는 게 많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나를 그만큼 챙겨준다는 거 아닐까? 예. 내 생각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을 굉장히 답답하게 합니다. 뭐 하나, 예, 뭐 하지는 못하세요. 예. 뭐 친구들 뭐 다 끊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인맥은 박살이 날 겁니다. 이분들이 가만히 놔두시질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시고요. 아무리 예. 그것에 맞춰줘도요. 이분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뿐입니다. 요구사항이 늘어날 뿐이에요. 자기 딴에는 좋아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이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게 할 겁니다. 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자, 이렇게 전차의 타로가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끝까지 예, 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말 위에 남녀가 끌어안고 있습니다. 역시 예, 알던 사람 중에서 자 끝까지 가고요. 그리고 오래 갈 인연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남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멀리서 훔쳐보는 예, 요게요. 악마입니다. 악마. 멀리서 훔쳐보는 악마가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이 싸움의 타로, 다툼의 타로는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자,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입니다. 요것은 지금 하고 있는 타로는요. 제가요. 딱 뭐 연애나 사랑 그런 쪽으로 예. 말씀드리기보다는 확대 해석해서 대인관계 쪽에서 사람한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사람한테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예, 뭐 다 상처 한 번씩 받았겠죠. 예.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무언가 예, 트라우마가 남을 만큼 예,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성을 만나도 예, 한 사람을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뭐 의심이 많다던가 예, 그런 해석보다도요. 딱히 한 사람한테 마음을 이렇게 전부 주지 않으시는 여러분이에요. 어느 정도 벽이 있다고 할까요? 그것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는 좀 마음을 안 여는 여러분들이신데요. 자, 그것을 깨부시고 넘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전차에 밀어붙이는 사람.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여러분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이, 풀리게 만드는 사람이 아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아, 타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자 조언이기도 한데요. 사람을 만나셔도요. 뉴페 쪽에서는 예. 자 그러니까 좀 너무 예. 그 사람들의 집착이라고 할까요? 뭐 앞으로 누구를 만나셔도 예. 여러분들에게 요구 사항이 많아진다. 그리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려 든다. 그러시면요. 일단은 정지입니다. 예. 그런 분들은 예.
갈수록 더 심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 오래 가고 끝까지 남을 인연은 예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집착과 예, 좋아하고 뭐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건 틀리겠죠. 예 나를 뭐 좋아해서 나한테 그만큼 마음이 있으니까 예 계속 연락하고 뭐 전화하고 어디 있는지 궁금하고 뭘 하는지 궁금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좀 갈수록 심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주의하시면 오래 가고 자 끝까지 가실 그런 분들 꼭 만날 수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너무 심각해지지는 마라. 아, 너무 심각해지는 맛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요 한 장 또 가볼게요. 자, 완성의 타로입니다. 자, 완성의 타로가 나와줬으니, 예. 이미, 예. 자, 여러분들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이 있고요. 앞으로 사람을 만나셔도요, 예. 집착이나 여러분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일상을 자꾸 침범에 들어오고, 예. 구속하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너무 심각하게, 예. 자, 가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완성의 타로 있습니다. 예. 너무 심각하게, 예. 자, 가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완성의 타로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친구나 예, 알던 사람의 소개 뭐 요렇게 예, 아마 이루어지겠네요. 예, 누군가를 만나셔도요. 예, 항상 요거 요런 칼들 예, 구석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이미 좋은 사람들 예, 옆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가고 오래 갈 그런 인연은 뉴페일까요? 아니면 지금 알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일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한 가운데 사자도 있고요. 자, 뿔로 상징되는 예, 유니콘, 힘센 유니콘이에요. 자, 이 타로의 느낌적인 느낌이 어떠신지요? 한 가운데 앨리스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항상 여러분들은 예,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 자, 여기 보시면 뉴페도 여러분들과 오래 갈 만한 그런 사람 들어 있고요. 그리고요. 알던 사람들 중에서도 오래 가고 예, 끝까지 가는 그런 인연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요.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서 어느 쪽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세 번째 선택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마 끊임없이 고민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예, 여러분들의 연애의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거는 갈등이에요.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를 놓고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입니다. 앨리스가요. 이 사자와 유니콘의 힘 겨루기 사이에 딱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알고 있던 사람들은요. 자 여기 보시면 돌고래. 돌고래예요. 감정을 상징하는 이 물.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의 감정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의 사이클의 완성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칼을 쥐고 있는 여신. 그리고 이렇게 또 소년이요.
감정, 컵을 들고 있고요. 컵 안에서는요, 이 물고기, 예.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있어요. 자, 알던 사람들은요, 예, 여러분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예. 이미 그만큼, 예, 서로 잘 친해졌고, 연인 사이가 됐고, 자, 관계의 발전을 요구할 거고요. 예. 그게 나쁘지 않아요. 예. 이렇게, 예. 자, 동그라미, 예. 돌고래예요, 돌고래. 예. 튀어 올랐습니다. 예.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예, 분들이실 거고요. 뭐, 문제거리를 만든다거나, 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 예. 갈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요 타로 느낌 어떠세요? 자, 요 타로와 요 타로는요. 요거는 자연의 타로. 예. 평화롭죠? 평화롭고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타로예요. 그리고요. 이 돌땡이의 타로입니다. 예. 여러분을 오랫동안, 예, 지켜볼 거예요. 자, 누페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가만히 지켜볼 거고, 이렇게, 예, 아버지의 타로예요. 예. 신중하시고 진지하시고, 예. 그리고 누군가를 이성과 연애를 할 뭐 그런 준비가 또 충분히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예, 항상 나타나서, 예, 여러분을 그냥 지그시 바라봅니다. 예. 어느 한쪽을 제가요 손을 들어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타로예요. 뉴패들은 뉴패들대로, 예, 아버지, 예, 신중하고 진지하고, 예, 지그시 옆에 머물면서, 예, 따뜻하게 여러분을 뭐 보듬는다고 할까요? 그런, 예, 분이 계시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나름대로, 예, 오랫동안 알아오면서 여러분을 지켜봐 왔고, 그리고 이 원 성숙된 사이로 발전되는 이런 원, 자, 이런 기운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키워드라면 항상 고민과 갈등인 거예요. 자, 저는 그래도요, 하나를 또 선택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여러분과 오래 가고, 예, 끝까지 갈 사람이 누구냐? 자, 누페보다는요, 이렇게 여러분 알던 사람 중에서, 예,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야, 이런 돌땡이들은요, 사실 여러분을 너무 답답하게 합니다. 예. 신중함, 뭐, 진지함, 뭐, 변함없음, 뭐, 그런 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예. 너무 감정 표현을 안 하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외로워요. 막 혼자 된 듯한 그런 느낌. 연애를 하는데도, 사람을 만나는데도, 누군가와, 예, 감정의 교류를 하면서도 같이 있어도 외롭다는 느낌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뉴페보다는 여러분 요 알던 사람들이 선택하셔야, 예, 끝까지 가시고 오래 가시는 그런, 예, 만남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여러분 앞으로, 예, 누군가를 만나시더라도요, 끝까지 가시려면, 그리고 좋은 만남을, 예, 계속해서 유지하시려면요, 좀 표현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을 위해선 좋습니다.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럼요, 아, 답답해서 여러분 아마, 예,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자, 내 사랑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 요 타로를 보셨으니까요. 앞날을 조금 알아본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시더라도요. 자, 이제 사랑의 타로예요. 예, 사랑의 완성. 예, 여러분들은요, 연애를 하시면요, 오래 하시고 예, 이제 그러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시고 예,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또 그것을 바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랑의 완성. 자, 너무 좋습니다. 사랑의 타로가 여기 딱 나와줬네요. 세 번째 선택지. 예, 좀 표현하시고 예, 너무 조용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자, 그러시면 정말 요거는 제가 단언컨대 진짜 막 10년 막 이렇게 사귀시는 분들이 있죠. 결혼까지 가시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표현해주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예, 여러분과 끝까지 가고 마지막까지 갈 그런 사람이 누페에서 올까요? 아니면 알던 사람 중에 있을까요? 자,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한가운데 예, 가재의 집게발로 상징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 다툼이 있고요. 멀리 하늘에 흐릿하게 무지개가 떠 있지만 그래도 이 타로의 키워드는 싸움과 다툼입니다. 갈등이 아니라요, 싸움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요쪽이요, 이미 알던,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꽃이 있고요,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연애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예, 뉴페 만나셔야 돼요. 뉴페 오래 가시려고 가시고 끝까지 가시려면요, 뉴페 만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 여러분을 많이 알던 그런 주변 사람들, 예, 그런 쪽에서 연애를 시작하시면요, 많이 알아왔던 만큼 자, 여러분을 조금 함부로 대합니다. 예, 아마 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너무 예, 여기 보시면요, 감정의 교류, 예,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예, 좀 연인 사이에 좀 달달함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거를 빨리 넘어섰습니다. 예, 앞으로도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람을 만나시고 연애를 하실 때 알던 사람과 시작을 하시면요, 예, 너무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뭐 기다림, 뭐 그리고 막 이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뭐 이런 거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마 상대방 이성은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뭘 그런 걸 따져. 우리가 뭐 어? 사귄 거야. 뭐 이렇게 사귀는 거지만 안 지가 몇 년인데.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이렇게 예, 실망하게 합니다. 예, 이렇게 키스를 하는 예,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 여인이 있죠. 항상 좀 다른 연애. 예, 아, 이 사람하고 만나면은 좀 어떨까. 아, 오래 알던 사람이랑 이렇게 관계가 발전되니까 예,
아, 이런 게 나쁘구나라고 항상 생각하실 거예요. 저 그리고 상대방 이성도요. 자, 여기 이렇게 황제입니다. 그리고요, 거울 창문 밖에 또 이렇게 여인이 있어요. 자, 바람을 핀다까지는 아닌데, 예, 주변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다닐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우리는 사귀는 사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귀는 사이고 그냥 여사친이다 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미 끈끈하다. 뭐. 예, 나 어떻게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그냥 너도 알잖아. 걔 너도 알고 있잖아. 여사친이야. 예,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자, 하지만 뉴페는요. 뉴페. 예, 여기 보시면요. 대답하지 않는 그런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 말탄 여자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 여자가요 칼을 들고 있고요. 칼에는 왕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때 나타나는 뉴페, 항상 그 타이밍의 뉴페가 시기적절하게 나타나 줄 거고요. 자, 여러분 이 뉴페를 과감하게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예, 오래 가고 끝까지 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그런 걸 떠나서 예, 익숙함에서 오는 예, 서로에게 소홀한 연애보다는 예, 뉴페가 예,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 나타나는 그 사람입니다. 그분을 과감하게 선택해 주시는 거. 칼이죠. 그리고 여자예요. 왕관 그리고 새. 누군가 여러분에게 날아올 거예요. 그 뉴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예,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뭐 결혼하고 뭐 시집 장가 가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저는 여기서 극과 극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을 좀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뉴페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사랑이 찾아올 것이다. 자, 제가요 좀 포장이 안 되네요. 여러분은 뉴페를 만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인, 예, 너무 움직이지 않아요. 예, 정체를 상징하는 노인의 타로입니다. 예, 알던 사람들은 예, 너무 편해요. 예, 예, 너무 예, 좀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찾아올 것이다. 뉴페네요. 앞으로 사람을 만나셔도요. 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뉴페 마음을 활짝 열어두시고요.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의 또 좋은 만남을 응원합니다. 복타